안녕하세요, 포카 팬 여러분. 라스베이거스 포카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오늘은 캐시 게임 노 리밋 홀덤 핸드에 대해서 분석을 하겠습니다. 조금이라도 포카 플레이 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면 구독, 좋아요 부탁합니다. 그럼 시작해 봅시다. Let's go! 이번 핸드는 6-4 스페이드가 나왔어요. 그래서 제가 10불로 뱃을 했습니다. 그랬더니 하이잭에서 45불을 레이스를 쳐서 제가 콜했습니다. 플랍에서 3-5-9, 2 스페이드가 나왔죠. 아주 좋은 플랍이죠. 스트레이트 드로도 있고 플러시 드로도 있고 빠진 게 없어서 체크했습니다. 그랬더니 저쪽에서 80불을 뱉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200불로 레이스를 쳤어요. 만약에 투 하이 카드를 그 사람이 들고 있으면은 폴드 하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콜을 했습니다. 턴에서 3가 나와서 페어가 됐죠. 보드에 나한테는 아주 안 좋은 카드죠. 그 사람이 페어를 들고 있으면 투 페어가 됐으니까. 그래서 어쨌든 또 체크를 했습니다. 그랬더니 그 사람도 체크를 하더군요. 리버에서 10이 나와서 제가 체크했어요. 그랬더니 그 사람도 체크를 하고 8, 9을 보여주고 원 페어가 있어서 그 사람이 이겼습니다. 6-4 수를 별로 좋은 카드가 아니에요. 이런 거는 안 하는 게 좋아요. 아예 처음부터 만약에 한다면은 블러핑 할 생각을 하고 하거나 무슨 계획이 있어야 돼요. 어쨌든 처음에 언더더건에서 레이스를 10불을 쳤죠. 그랬더니 하이잭에서 45불로 레이스를 쳤죠. 그러면 사실상 나도 스트롱인데 저 사람은 더 스트롱하다고 한 건데, 그러면은 차라리 거기서 폴드 하는 게 안전하죠. 아니면 여기서 리레이스를 하든가.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콜만 했죠. 근데 이제 플랍에 아주 좋은 플랍이 나왔죠. 3-5-9. 투 스페이드, 그러니까 플러시 드로도 있고 오픈 앤 스트레이트 드로도 있고 아주 좋은 카드죠. 그 하이잭에서 뭐투 하이 카드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암만 페어가 있다고 해도 그럼 여기서 이제 뱃을 했어야 돼요. 뱃을 뭐한 80불 정도 하면은 그 사람이 여기서 탑 페어 있다고 해도 겁을 먹고 이제 한 번쯤은 콜을 하겠죠. 그리고 포지션도 안 좋아요 지금, 그죠? 이런 카드는요 플러시가 맞아도 걱정이에요, 사실. 플러시가 이렇게 플랍에 나온다고 해도 상대방이 하이 스페이드가 하나만 있어도 폴드 안 하겠죠, 그죠? 킹 오브 스페이드나 뭐 퀸 오브 스페이드나 에이스 오브 스페이드나 이븐 잭 스페이드가 있어도 아마 폴드 안할 거예요, 아마. 그럼 여기서 턴이랑 리버에서 스페이드가 안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나오면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? 저쪽에서 뱃질하면 폴드 해야지. 아주 힘든 거죠. 이런 카드를 할 때는 플랍에 차라리 트랩이나 이렇게 4-4가 깔린다거나 아니면은 투페어가 깔린다거나 그게 차라리 낫죠.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플러시 드로에다가 뭐 오픈 앤 스트레이트 드로 나와도 맞아야지 되는 거지, 이거 안 맞으면은 곤란하잖아요. 어쨌든 이제 그래서 체크를 했더니 이 사람이 80불을 뱉하죠, 여기서. 그럼 이런 플랍이 나왔으면 한번 봐야죠, 그죠? 80불을 우선 콜을 해야죠. 하고, 턴에서 만약에 안 나오면은, 폴드 해야죠. 저쪽에서 체크 안 하는 이상은. 그죠? 저 사람도 체크하기를 바라야죠. 그래서 여기서 콜만 하면 좋은데, 이 사람이 여기서 200불로 레이즈를 하잖아요. 그러면은, 자기가 여기가 있다거나, 무슨 셋을 맞췄다거나, 아니면 큰 페어가 있다거나, 그런 말을 하는 건데, 그랬으면 처음부터 뱃을 했어야죠, 그죠? 이제 상대방이 좀 수상하니까 우선 콜을 하죠. 그랬으면은 그 사람도 이제 뭐 쇼단 발류 아주 좋은 핸드가 있다 이거죠. 아니면 이 사람을 안 믿든가 에이스 하이 가지고 이런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, 그죠? 그런데 이제 불행히 턴에서 포안 맞았죠. 그러면 어떡합니까, 여기서? 이 사람은 기법을 한 거예요.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이제 플랍에서 레이즈를 쳤을 때 콜을 했으면은 턴에서 이런 경우에 뱃을 했어도
아마 상대방이 콜을 또할 거예요. 그래서 어쨌든 이제 기법했다 생각하고 체크를 했는데 다행히 상대방도 이제 체크를 했죠. 그래서 이제 프리 리버를 봤죠. 근데 또 불행히도 이제 그것도 안 맞았죠. 여기서 이제 10이 나왔으니까 9보다는 하이니까 여기서 뭐 내가 뭐잭 10이 있다거나 퀸 10이 있다거나 하면서 세게 아주 뱃을 한 300불 정도, 350불 정도 했으면 그 사람이 아마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. 어쩌면은 콜했을지도 모르고 폴드했을지도 모르고. 근데 확실치 않으니까 이 사람이 그냥 기법을 한 거죠. 체크하고 그냥 상대방도 이 사람이 또 함정에 빠뜨릴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자기도 이제 체크를 한 거죠. 자기도 그 페어가 있으니까, 세컨 페어가 있으니까. 그래서 이런 핸드는요, 처음부터 안 하는 게 좋아요. 이런 핸드는 지금 돈을 많이 따고 있다든가 아니면은 포카에 경험이 많아서 블러핑을 할 생각하고 시작을 하든가 아니면은 처음부터 안 하는 게 좋아요. 지금 돈을 잃었잖아요. 그죠? 될수 있으면은 운에 맡기면 안 돼요. 포카는 실력으로 해야지 나쁜 거 가지고 혹시나 운이 좋아서 오늘 뭐 운이 좋다거나 운에 맡기는 포카를 하면 안 돼요. 실력으로 이겨야지. 아셨죠? 빅블라인드에서 8-10 offsuit이 나왔어요. 근데 다 폴드하고 스몰 블라인이 35불로 레이즈를 치는 거예요. 그래서 콜했죠. 플랍이 좋은 플랍이 나왔죠. 오픈 앤 스트레이트 드로우가 있고. 근데 스몰 블라인드가 체크를 해서 제가 뱃을 50불을 했어요. 뭐반 블러핑이죠. 반은 또 스트레이트가 나올 가능성도 있고. 그랬더니 콜을 했습니다. 턴에서 블랭크가 나왔죠. 아무것도 아닌 거죠. 블랭크. 근데 스몰 블라인이 체크를 해서 제가 이번에는 120불을 뱉었어요. 그랬더니 또 콜을 했습니다. 리버에서 세븐이 나왔죠. 그랬더니 체크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어떻게 여기서 맞질 않았는데. 블러핑을 한번더 해야죠. 그냥 죽을 순 없죠. 그래서 제가 350불을 뱉었어요. 저한테 이제 뭐 에이스 세븐이나 나인 세븐이나 뭐 세븐이 하나 있다 그런 얘기죠. 그랬더니 다행히도 생각하더니 폴드 했습니다. 이번 핸드는 블라인드 싸움이죠. 8-10 offsuit을 가지고 있는데 레이스를 35불을 했죠. 어쨌든 이거는 볼만한 핸드죠. 8-10이면 가능성이 많잖아요, 그죠? 플랍에 에이스 나인 세븐이 나왔죠? 뭐 오픈 앤 스트레이트 드로우도 아주 좋은 거죠. 토너먼트 같은 데서는 뭐 올인 하니까 웬만하면 이런 핸드 가지고는 그런 플랍에 이 사람이 이제 체크를 해서 할수 없죠. 세미 블러프 반 뻥이죠. 세미 블러프를 50불 했죠.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이 콜을 하는 거예요. 그러면은 에이스가 두려웠던 거죠, 이 사람은. 그러니까 무슨 뭐 파켓 잭스나 뭐 파켓 퀸이나 뭐 그런 게 있단 얘기죠. 파켓 10이나. 어쨌든 이제 턴에서 4 블랭크가 나왔죠. 아무것도 아닌 거. 블랭크. 근데 이 사람이 또 체크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? 여기서 만약에 체크하면은 아무것도 없단 얘기잖아요. 그냥 체크를 할 수가 없죠. 그 사람이 뭐 함정을 파더라도 할수 없죠. 여기서 패타는 수밖에. 가끔 이렇게 포커할 때 초이스가 없을 때가 있어요. 뻥을 칠 수밖에 없어요. 어떤 때는 상대방이 저렇게 함정을 파고 나오면은 그래서 이 사람이 120을 뱉으니까 그 사람도 또 콜을 했죠. 그러니까 뭐 에이스만 두렵지 그거 아니면은 좋은 거죠. 파켓 퀸이나 뭐 파켓 잭그 정도. 리버에서 세븐 나온 게 아주 다행인 카드죠. 그러면 그 사람은 세븐만 안 나왔으면은 이 사람이 이제 350불로 뱃을 했어도 아마 콜 했을지도 몰라요. 수상하다고 생각하고. 근데 세븐까지 나오니까는 이 사람이 에이스 있어도 자긴 지죠. 세븐이 있어도 지죠. 그리고 너무 세게 나오니까 뻥이라고 보기도 뭐하고. 그리고 350불은 뭐 작은 돈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
기법을 한 거죠. 할 수 없이 블러핑을 하다가 이기게 된 거죠. 이런 경우가 많아요. 그러니까 상대방이 트랩을 하면은 함정을 파면은 자기도 뭐 좋은 거 보러 딸려 들어갔다가 코 끼는 거죠 뭐.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크게 뻥칠 생각을 하고 해야 돼요. 스트레이트 보다가 만약에 안 맞았다 하면은 크게 펑을 쳐가지고 그 상대방이 타이트한 플레이어면은 죽을 거고, 아니면은 와일드한 플레이어는 뻥이 잘 안 통하죠. 다행히 이 사람이 타이트한 플레이죠. 이렇게 큰 게임에서는 뭐 와일드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. 다들 타이트하게 하죠. 그렇지만 뻥칠 때는 할 수 없이 뻥칠 경우가 많죠. 이렇게 상대방이 실수를 하나 했다면은 리버에서 한 200홀 정도 뱃을 했어야 돼요. 에이스가 두려웠어도. 그랬으면은 빅블라인이 아무것도 안 맞았으면 할 수 없이 죽었을 거 아니에요. 그럼 블락킹 뱃이죠. 자기도 한 150불이나 200불 뱉었으면 콜을 했을 텐데 350불 하니까는 못한 거죠. 그랬을 때는 블락킹 뱃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죠. 한 200불 정도만, 150불 정도만 뱉었어도 이 사람은 할 수 없죠. 죽어야지. 폴드 해야지. 그 상대방이 이제 미스테이크를 거기서 한번 한 거죠. 그렇게 상대방한테 우선권을 줘버리면은 자기가 불리해지는 거죠. 그러니까 항상 포지션이 중요해요. 그렇죠? 그리고 포커 게임이 크면 클수록 블러핑이 잘 통해요. 그래서 블러핑 할 적에 연기를 잘 하셔야 됩니다.